예, 2022년 3월 8일입니다. 오랜만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다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제는 중국의 새로운 스위프트라 그럴까요?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있죠. 있는데 그 전쟁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효과. 이 전쟁의 경제적인 결과라고 할까요? 리절트를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게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랑 상당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이죠.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생션을 하고 있잖아요. 생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제재를 얘기하는 거죠. 하는데 이제 요 경제 제재가 어떤 금융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스위프트 시스템입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은 미국과 그리고 EU가 주도하고 있는 어떤 국제 간의 결제 시스템, 은행들 간의 송금 이체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은행들 간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때 카카오뱅크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금융 시스템인데 그것을 세계적인 규모로 넓혀 놓은 것이 스위프트입니다. 은행들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메시징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톡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000개의 은행들이 세계 금융에 가입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인 은행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은행으로 돈을 보내고 그 은행에서 일본에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전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스위프트 시스템입니다. 메시징 시스템이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메시지에다가 시그너처를 추가한 겁니다. 시그너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OTP 방식, 원타임 패스워드죠. 원타임 패스워드도 우리가 쓰는 OTP도 있고, 그리고 그냥 패스워드 방식도 있고, 투웨이 오센티케이션. 이걸 뭐라 그러나요? 투웨이 오센티케이션. 우리 흔히 쓰고 있는 두 가지 방식. 이런 방식도 쓸 수가 있고, 이런 방식을 쓰는데, 어쨌거나 디지털 시그너처를 추가함으로 해서 메시지의 어떤 신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 그러니까 홍길동이 보낸 메시지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너처는 은행들의 시그너처입니다. 11,000개 은행들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를 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배제.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나라 홍길동을 우리나라에서 모든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홍길동에게 돈을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러시아를 배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큰 효과, 앞으로 이 경제, 이 전쟁이죠. 이 전쟁이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 이번 전쟁은 이것에 국제 금융 질서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니까 스위프트 시스템의 러시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니까 중국에서 러시아와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러시아는 굳이 유럽하고 거래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만하게 충분하죠. 왜냐하면 중국 이미 14억이라고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14억이긴 합니다만 비공식적으로 17억, 16억, 17억 정도도 인구가 될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요 인구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은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니까 다음번 러시아 다음 타자가 중국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차피 모든 전쟁은 다돈 문제와 얽혀 있는데, 돈 문제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갈등이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진 않을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동참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동참하지 않는 형식이 될 거예요. 중국은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은 중국도 그럼 니들도 스위프트에서 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왜냐하니까 중국의 수출품의 7, 80% 이상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그 하루아침에 그럼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어쨌거나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CIP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Cross 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이라고 해서 중국판 스위프트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판 스위프트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그게 인도가 끼어들라 그래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인도 요 세 나라만 합치더라도 인구가 이미 35억이잖아요. 그죠? 15억, 15억, 30억, 30, 인도가 30, 10억 좀 더 되나요? 어쨌거나 러시아까지 합치면은 거의 35억에다가, 그리고 또 작은 나라들, 이 세 나라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 합치면은 대략 40억 인구가 되겠죠. 40억 인구면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되잖아요. 절반이 되니까 이 사람들끼리 새로운 형태의 스위프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구성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00% 그럴 거라는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만 문제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별도의 어떤 시스템, 러시아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죠. 그 생산력과 자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구도 40억이나 되니까 인도까지 합치면은 굳이 유럽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의 결과는 가장 큰 결과, 이번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의 어떤 정치적인 결과를 떠나서 경제적인 결과만 따진다 그러면은 금융이, 세계 금융이 둘로 양분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스위프트라는 시스템하고 기존의 스위프트 국제결제 시스템하고 중국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중국의 통화가 이제 위안화죠.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지금 기축통화는 달러죠. 달러. 달러와 그리고 유로화와 그리고 일본 엔화. 이 세 가지죠. USD 그리고 유로화, 유로 그리고 일본 엔화. JPY라고 그러나요? 요 세 가지. 이게 한 90% 될 거예요. 90% 되고 나머지 10%를 얘네 둘이서 나눠 먹고 있을 겁니다. 이게 현재 기축통화. 일본의 엔화도 기축통화예요. 근데 이걸 이제 차이니즈 위안화, 위안화와 그리고 루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주축이 되는 통화로 다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우연입니다. 일부러 이런 걸 뭐 예상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ABC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ABC라는 시스템이 정확히 바로 이 역할, 그러니까 국제 간의 결제 시스템을 생각해서 구상한 시스템입니다. 이 리얼 이거 뭐예요? 리얼타임 코리아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한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ABC라는 파트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적은 것이 아니라 지난달 1월달에 주로 적어놓은 내용들인데, 지금의 어떤 국제적인 돌아가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서로 시사하는 바, 서로 시의성이라 그러나요? 시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개발자들이 보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용은 그러니까 금융공학 ABC는 기본적으로 경제학하고 금융공학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식이 다 있어야지 요걸 정확히 뭘 하려고 하는지, 물론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코딩하면서 계속 바꿔나가긴 하겠습니다만, 기본 골격을 이해하는데도 요 세 가지 지식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경제학이나 금융공학 전공한 사람들은 이 프로그래밍을 잘 몰라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전공한 사람들은 또 요쪽 분야를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정확히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문가라고 말할 만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그렇든 어쨌든 간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금융공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녹화 진행할 걸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이걸로 해서 먼저 강의 녹화를 진행을 하고, 머신러닝 강의 들어가기 전에 ABC 코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진행을 아마 해서 6월 이전에 프로토타입을 완성을 할 생각입니다. 주로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물론 그 전에 요 강좌도 몇 꼭지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하고 그런 다음에 엘릭스와 피닉스를 이용해서 똑같은 프로그램 ABC죠. 똑같이 또 한 번 더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먼저 한번 잡아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엘릭스로 또 한번 코드를 구성해보고,
그리고 또 러스트로도 한번 또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ABC라고 하는 시스템을 세 가지 언어로 다 해볼 거예요. 파이썬이 제일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으니까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상적인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타입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중적이니까 일단 요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엘릭스나 필릭스가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요건 또또그 나름대로도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종본은 결국 이제 러스트로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스템을 세번 반복해서 서로 다른 언어들로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6월 이전에 먼저 한번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엘릭스 버전은 9월, 10월, 9, 10월경, 그리고 러스트는 12월 전후.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해서 세 가지 언어로 세 가지 버전의 프로토타입을 구성을 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좌도 몇 가지 녹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강의도 조금 더할 거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강의도 조금 더 추가를 할 겁니다. 하는데 예전에 강의는 주로 중고생과 대학생 눈높이에서 책한권 가지고 에피소드를 한 100개 정도 강의를 했다면, 지금부터 강의 녹화하는 거는 줄거리만 잡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직 개발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기존의 개발자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책한 권도 그냥 에피소드 몇 개로 요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책이 그래 한 20권 정도 남아 있어요. 강의 녹화할 거. 20권 정도 녹화를 진행을 하면서 요 코딩을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 진행 상황, 그러니까 중국의 새로운 스위프트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코딩을 하시려면. 그러면 일단 중국의 4대 은행, 중국 4대 은행에 대한 정보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4대 은행이 중심이 되어서, 요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중국판 국제 결제 은행 시스템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농이의 인항, 농업은행이죠. 농업은행, 농이의 인항입니다. 중국식으로는 중구인항, 중구 젠셔인항, 그리고 중구 꿍샹인항. 이름은 공식 명칭은 두쯔인항이에요. 인베스트먼트 뱅크이고, 원래 명칭은 꿍샹인항, 공상은행, 공업과 상업을 말하는 겁니다. 요네 가지 은행 시스템이 주축이 되는데, 요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ABC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 이게 뭐냐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전역에 있는 11,000개의 은행들 사이에 메시징을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보냈다 라는 메시지죠. 그럼 그 메시지 보고 그에 맞춰서 계좌를 수정하는 겁니다. 근데 11,000개의 은행을 80억 인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80억 인구, billion people이 은행이 아니라, 이거 바꾸주면은 이게 바로 ABC입니다. ABC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조금 이해하려면은 이 4대 은행이라든가 혹은 기축통화의 역할, 기축통화는 순위를 보면은 대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US 달러가 대부분이죠. US 달러가 대부분이고, 그런 다음에 유로, 엔화, 파운드, 영국이죠. 영국. 그리고 중국은 2.66%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죠. 세계 경제 규모는 2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낮은 이유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정도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조건, 파이브 컨디션. 뭐 대략 파이브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위안화는 다섯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지금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기축통화로서의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가장 큰 결과가 세계의 금융시장이 둘로 나눠질 거라는 것이고, 그 둘로 나눠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의 위치로 밀어넣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통째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동쪽과 서쪽, 이스트와 웨스트가 각기, 웨스트
서구 주도의 국제 결제 시스템과 그리고 이스터 중국 주도의 결제 시스템이 양립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ABC라는 거죠. 말이 되게 길었나요? 이 ABC가 바로 이 대단히 거대하죠. 거창합니다. 매우 거창한 계획이에요. 둘로 양분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ABC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성공 가능성이 만약에 1%도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ABC 시스템은. 만약에 이걸 우리가 설계대로 방금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설계대로 코딩을 한다면 이대로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이미 다 적어놨습니다. 요 적어놓은 대로 그리고 프로토콜 파트도 있어요. 여기 프로토콜. 그래서 프로토콜에서도 실제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예를 들어서 다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천히 읽어보시면 양은 좀 많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우리가 만약에 구성을 한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 가능성이 1%다. 1%. 제가 보기에는 1%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 1%라 하더라도 이건 해야 돼요. 하면은 정말 한국에서는 한글 다음으로 위대한 역작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공한다면 그래요. 근데 현재 가능성은 제가 보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한 1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말까지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죠. 요 세 가지 파이썬과 엘릭스와 러스트 각각 세 가지 언어로 프로토타입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능성이 한 50%로 올라가게 되겠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참여를 하시려면은 앞으로 올라가는 강좌들도 팔로우업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융 시스템이 특히 스위프트라는 시스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용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